자, 이번 시간에는 15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산택은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컴퓨터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프로그램을 띄워서 입력하겠습니다. 1번. 행복은행에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행복은행 당좌예금 거래처를 입력하기 위해서 중간에 금융기관 탭을 누르시고요. 지문에 제시된 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의 운용 리스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항목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코드 번호가 제시됐으므로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의 코드란에 860번을 치시고요. 우측에 해당되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인적금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내용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세금과 공과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죠. 이 문제 그 재소운 이제죠. 재소운 이제.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지금 잘못되면 소운 이제 이 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세금과 공과를 540에서 450으로 고칩니다. 단기 순이익이 2,400만 원으로 고쳐진 걸, 수정된 걸 확인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인적금 처분 계산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정기분 인적금 처분 계산서를 누르고요. 그 단기 순이익 변경을 위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정기분 자료는 상단에 F6 블록이를 누릅니다. 예를 합니다. 직접 2,400만 원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기 순이익 변경이 미처분 이익여금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1억 2,400만 원. 미처분 이익여금은 내년에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기재해야 되죠. 1억 2,400만 원을. 자,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가서 정기권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1억 2,4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차액이
차액이 없어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8월 25일 소망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5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빌린 돈의 이름은 장기차입금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억, 대변의 장기차입금 1억이 되겠습니다. 소망은행을 거래처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입니다. 8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계좌로 연금이 불입되는 것이므로 그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연금 수익을.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고 그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이죠.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5일 수령한 가수금은 우리전자에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0만 원과 동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즉, 가수금 내역이 밝혀진 걸 말하는 거죠. 예, 가수금. 네, 그러면 이 가수금 없애야 되겠네요. 네, 차변의 가수금. 네, 두 개. 100만 원. 밝혀졌는데. 첫 번째. 선수금. 거래처 넣으시고, 50만 원과 외상매출금, 다 우리전자 거죠? 50만 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캠브리지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매출금이 9월 10일자로 선적했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수출할 당시에 외상매출금이 5,000 US 달러, 5,000 달러고 그때 환율은 1,100원. 그런데 지금 회수했는데 환율이 1,050원이네요. 따라서 환율이 떨어졌고 받아야 될 입장이므로 거래가 종결됐기 때문에 외환차손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될 외화채권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가 발생되죠.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9월 30일자 환율 1,050원 곱하기 5,000달러가 받은 돈이겠죠? 52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가 발생된 외환차손은요, 거래가 종결됐을 때 쓰는 거죠. 50원, 환율이 떨어졌으므로 50원 곱하기 5,000달러. 25만 원. 대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었을 것이고요. 그걸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죠. 금액은 5,000달러 곱하기 1,100 해서 5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자, 그럼 대변의 자기 주식이 되겠네요. 장부 금액은 1억 2,345만 원이고, 처분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비싸게 처분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의 잔액이
70만 원 있다. 이렇게 됐네요. 또한 처분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주식 지금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5만 원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에 170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되면 상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돈을 먼저 씁니다.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입니다. 주식회사 거붕에 대한 받으러움 1,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자,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만기 시에 그 수수료가 발생되면요, 그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 또는 보통예금 수수료 비용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1월 9일입니다.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우리 회사가 동산텍이죠. 그래서 공급자에 우리가 돼 있고요. 공급받는 자의 주식회사 우주전자가 돼 있습니다. 매출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전자부품 넣으시고 공급가액이 700만원 거래처 넣으시고 전자란에요. 자, 분기를 위해서 하단을 보니까 현금, 외상 미수금 이렇게 돼 있으므로 혼합을 합니다. 차변에 현금 270만원 차변에 외상매출금 50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2일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박대기 거래처 코드 550번에 신규 등록.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 한 대를 주식회사 전자올드로부터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 대표이사 자기 집에서 쓰려고 냉장고 한 대를 샀는데요. 세금계산서 받았죠. 세금계산서 이거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함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박대기를 법인에서는요, 그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들은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가지급금에 그 박대기를 등록해서 넣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대기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란에 가지급 옆에 박대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이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안될 때, 그럴 때 불공입니다. 불공은 먼저 세금계산서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공제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괘는 당좌수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혼합. 그리고 불공의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입니다. 냉장고 이름은 회사에서 쓸 거라면 비품이겠지만, 대표이사 가정집에서 쓸 것이니까 가지급이고, 이 자리에 이제 박대기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하단에서 거래처를 직접 등록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거래처 직접 등록하고 싶으면 이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거래처란 두 곳을 지우시고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박대기를 등록하겠습니다. 550번. 박대기 이렇게 형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해외 수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글로벌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3,000개를 1,5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게 물건을 판 건데요. 구매 확인서에 의했으므로 우리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하고 판 거죠. 해외 수출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글로벌이 수출업자한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물건을 팔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출의 12번 영세입니다.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영수일 구분에 3번 합니다. 분괘에서 혼합하시고 부가세가 영세임으로 없고요. 차변에 받은 돈 그대로 현금. 현금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동사 발행 당좌수표에다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제품을 팔았으므로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온재료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에 부가가치세 3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매입의 수입입니다. 55번이죠. 자, 수입에서 중요한 거는 공급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세관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그 원재료 부분은 처리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가세,
뭐 관세 이런 것만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부가세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1번 하시면 자동으로 분괴됩니다. 세관을 넣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사면 상사로부터 생산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3,6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현과네요, 현과. 매입의 현과. 매입의 현과는 61번입니다. 자재라고 쓰고요.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그대로 넣습니다. 공급가액에. 그러면 3,300에서 330 되고요. 자,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분괴는 1번 현금 하시면 되겠네요.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라고 그랬으니까 하단에 수정할 내용 없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월 27일입니다.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센스에 청소비 330만원 부가세 포함, 당사 보통 예금에서 이차에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청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건물 관리비 계정 처리한다. 이제 매입에 과세가 되죠? 51번입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30만원 빼서 300만 공급가액에 입력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그 자료를 넣을 때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분괴에 혼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매입의 기본값인 원재료 기본으로 나오죠? 건물 관리비로 바꾸고, 대변에 보통 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7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은 6월 25일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거래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7월 10일. 이제 급여 원천 징수 한 소득세는 예수금이잖아요.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므로 세금과 공과를 예수금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9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처는 우리 산업이 아니라 우리 산업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합니다. 거래처만 바꾸면 되겠네요. 다음에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즉 자동 결산 분괴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2번, 3번. 2번, 3번은 자료만 입력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일반 전표 입력에 넣는 것입니다. 수동 분괴입니다. 12월 31일. 2016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이렇게 돼 있죠? 예. 임차하였으나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분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지만 지금 이 사무실 임차가요 10월 1일부터 시작됐으므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올해 발생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영업부서 사무실이니까 차변에 임차료, 판관비 10, 11, 12, 3개월 분이고 6개월 분이 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되겠죠? 결산 시까지 비용이 발생됐고요.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잘 나오는 거죠. 미지급 비용을 사용합니다. 다음 거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1월부터 12월치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나온 건데요. 맨 밑으로 가면 되죠. 자, 선납세금 조회된 거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란에 전체 법인세에서 선납세금을 빼면 되는 거예요. 3,500만원에서 선납세금 1,285만원을 빼면 됩니다. 자, 그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215만원. 넣고 나면 법인세 3,500만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넣으면 되죠? 자, 3번 문제.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란에다 43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에다가 510만원 넣는 거고,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란에다 1480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부조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금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외상매출금 가장 많이 횟수?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총계정 원장에 조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장부 조회 시간에 학습했던 걸 기억하시고요. 예, 장부 조회 해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두번 치시고, 횟수는 대변이죠? 예, 대변에 있는 것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그 달을 원하고 있잖아요. 4월이 정답이겠습니다. 4월의 회수 금액이 제일 큽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 전기말 대비 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결산 시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전기과하고 단기과 동시에 작성되므로 이 문제처럼 이렇게 전기말 대비 나오면 이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비유동 부채 하단에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이죠? 전기말 거는 1억 6,321만 9,848원이며,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2억하고 834만 2,848원입니다.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차감하면 돼요. 차감하면 4,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한번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 2016년 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로봇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몇 매이며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보면 부가가치 탭에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매출에서 1기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판 거죠? 예.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주식회사 로봇 찾으면 5매고요. 공급가액 세액은 47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